처음 하는데요. 오늘 스승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 스승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저도 역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안다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던 점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생활적인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른 마음으로 착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는 어떤 동호회 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고 또는 심지어는 왕따까지 당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학교에서 우리 애 착한 데 가가지고 바보 취급받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우리는 어떠한 처신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요거 하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 여식이 올해 이제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용고시에 떨어지면 할 수 없지만 합격을 해서 교직 생활을 할 때 그 학생들에게 학생이 어떠한 그 잘못으로 해서 훈계로 인해서 그 훈계로 인해서 그 학생의 부모로부터 거침없는 그 항의와 또는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질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랬을 때 과연 어떠한 그 마음과 행동으로서 처신을 해야 될지 스님께서 아주 훌륭한 현명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자녀들이 착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가서 참 너무 착하게 노력하다 보니까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바보 취급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 부모가 어떻게 이끄는 게 바른 건지 이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첫 번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착한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아이의 물론 부족함도 있지만 부모 잘못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모 잘못이 있으니 너희들의 관념이나 너희들의 깨우침이나 너희들의 잘못이 있으니 이걸 바르게 깨우쳐서 아이 교육을 빠르게 잘 시켜야 된다. 즉 부모 잣대로서 우리 아이가 착하고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우리 아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착하더라도 융통성이 부족하거나 착하더라도 행동이 부족하거나 착하더라도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지금 아버님 질문은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아버님이 질문한 잣대이고 절대적으로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반드시 아이의 모자람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 잣대로서 착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는 아주 참 어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내면적인 걸 깨고 보면 아이가 융통성이 부족하든 지혜가 부족하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부족하든 무엇이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부모 잣대로 아이를 바라보지 마라. 냉철한 잣대로 아이를 바라봐야지 자기 자식이라고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니들이 문제야 이런 잣대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크고 작을 수는 있어요. 제 말은 문제점이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또 2차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이한테 미션을 주어서 부모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로 아프게 해야만이 부모가 아플 거거든. 아이로 아프게 해야만이 깨우칠 것이거든. 그래서 아이를 사자로 보내가지고
부모를 깨우치게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 때문에 학교 쫓아다니고 있지, 가서 막 용서를 빌고 때로는 막 따지기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모 공부시키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시비를 논하고 가서 싸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첫째 부모가 먼저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필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무슨 탁한 기운이 있는지, 내가 행한 바가 무엇이 모자란지 이런 걸 먼저 반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 아이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살펴봐야만 이 문제가 풀리지.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우리 아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니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잣대로 접근을 하면 하느님은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학교 피하면 이 학교 가서 또 당하고 이 학교 피하면 이 학교 가서 또 당해요. 그래서 적응 못하고 전학 가는 아이들이 가도 가도 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바르게 깨우쳐야 된다. 이것은 내 잣대로 우리 아이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 반성을 먼저 하면서 아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아이의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접근을 해서 상대와 나를 잘 분석해가지고 분별을 바르게 해서 이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문제점을 찾아서 노력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학부형들이 전부 상대만 탓하고 상대 잘못으로만 알다 보니까 무슨 문제만 벌어지면 가서 멱살 잡고 선생님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의 아주 부족한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건 반성하고 깨우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현상 세계가 바르게 보이며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며 상대를 바르게 알고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 내 책임이란 뜻은 아니에요. 상대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우리 학교에서 보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막 아이들이 그 껌 씹는 애들, 뭐 옛날에는 뭐 그 아죠? 저 유리 씹는 애들. 이렇게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질적으로. 이런 질적으로 나쁜 아이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건 다르게 분별해가지고 학교 측에 이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고 방법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제 얘기는 모든 게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란 뜻이 아닙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관리 부족이라든가 또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그 모자란 폭력적인 아이들이라든가 어떤 그 왕따시키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런 문제점들도 실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바르게 분별해서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걸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바르게 분별해서 방법을 찾되 내 아이가 먼저 어려움이 올 때는 내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접근을 해야 이게 바르게 보이고 방법이 생기지 무조건 감정적으로 상대만 탓하는 건 옳지 않다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학교의 문제점이 지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냉철한 분별로서 해결점을 찾으려면 이러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변은 그 따님이 선생님이 되었을 때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학생이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다른 짓 하더라. 네.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훈계했는데 얘가 이제 집에 가서 선생님 나한테 뭐라고 했다. 부모가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러냐. 네네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선생으로서 그 교장 선생이나 교감 선생은 왜 선생이 애한테 뭐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망신시키냐 이러면 양쪽으로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본인 강사자로서는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네. 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자, 요즘에 그 사제지간의 문제가 많고 또 학부형들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막 선생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뭐 뺨을 때린 적도 있고 심지어는 막 뭘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폭력적인 행동들을 한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륜지도가 무너지고 사제지도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너무 난폭해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 문제입니다. 첫째는 우리 어른들이 교육 방법을 잘못 이끌어간 탓이 있고요. 첫째는 또 두 번째는 이 행정적 그러니까 교육 행정적 잘못이 있고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제자를 잘못 가르친 탓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픔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동안 다르게 했다면 아프지 않게 돼 있어요. 제자가 감히 항명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바르게 제자를 이끌지 못한 잘못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오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본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 잘못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이끌고 공부를 시키다가 말 안 들으니 한마디 야단쳤더니 대들고 욕하고 해가지고 학교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이렇게 막 교장 선생이든 교감이든 막 문제를 일으키고 학부형이 쫓아와서 선생님 멱살 잡고 이런 짓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국민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이가 선생님한테 말대답하고 욕하고 불순하게 행동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야단 맞았다고 학부형이 돼가지고 학교에 쫓아가서 선생님 멱살을 잡거나 선생님을 모욕을 주거나 선생님을 야단쳤다. 여기 계신 분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 주인공은 반드시 하늘이 벌을 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늘이 무섭게 다스린다. 너는 사제의 도를 어겼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그걸 가서 용서를 빌지는 못할 망정 멱살을 자꾸 따졌다. 지금 행정적 처벌은 안 받지만 하늘이 그 아이를 벌하게 되며 그 부모를 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성장해서도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들 깨우쳐야 됩니다. 아이가 선생님한테 어떤 불순한 행동으로 욕을 한마디 듣거나 한마디로 선생님한테 야단을 들었거나 요즘에는 뭐 매도 안 치잖아 요즘에는요. 근데 뭐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가서 멱살 잡는데요. 근데 야단을 쳤거나 혼을 냈어요.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야단 쳤냐고 가서 따졌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1차적으로 먼저 그 부모를 칩니다. 하늘이. 그리고 2차적으로 학생을 쳐요. 3차적으로 그 아이를 이 세상에 바르게 살지 못하게 그럼 자꾸 악역을 맡게 만들어요. 우리는 역할이 선역이 있고 악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악역을 맡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모를 힘들게 하고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한테 모욕을 준 거 100배로 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는 학부형들은 깨우치셔야 돼요. 당신 자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혼이 났다. 그러면 우린 자식이 뭐 잘못한 게 있구나. 먼저 이렇게 반성하고 돌아봐야지. 선생님이 좀 심하게 야단친 것 같다고 그걸 모욕감을 느끼고 쫓아갔다. 이건 천벌받는 짓이에요. 사제의 도를 어겼으며 학부형의 도를 어겼으며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 스승을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그 벌은 매우 무섭다.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짓은 절대 하지 마라. 절대 종아리를 맞았더라도 함부로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보냈는데 선생님한테 손바닥이 터지도록 맞았어. 잘 보세요.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았어. 그러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알아보았더니 정말 잘못을 한 게 있어. 그렇다면 감내해야 되는 거야. 설령 손바닥이 피가 나게 맞았어도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느님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선생님을 욕하고 선생님을 모욕을 주어서 종아리를 맞았는데 손바닥을 맞았는데 이건 전부 제 잘못입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선생님 쫓아갈 데가 어디 있어요. 무릎 꿇고 선생님한테 빌어야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미련하고 멍청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 우리 초등학교 학부형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누구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학부형은 반드시 그 체벌을 받는다. 단 어떤 경우에만 괜찮느냐? 진짜 무식한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요. 비합리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쓴다든가, 학생들을 모욕감을 준다든가,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정말 누가 보아도 지도자로서 잘못하는 선생이 있다. 만약에 이런 선생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때는 선생님이 벌을 받습니다. 그때는. 근데 선생님이 정당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야단을 쳤든 손바닥을 쳤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학부형이라면 그 체벌은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한 잣대로 이걸 생각해야지 이걸 잘못 판단하면 자기 자식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일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하나만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려야만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아주 어려운 환경에 서당이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여름 그 한 두 달씩 공부를 시키러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추운데 막 양말을 빨고 막 청소를 하고 모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막 손이 다 터질 정도로. 그리고 때로는 뒤에 들어보니까 선생님한테 많은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 선배들한테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생님은 나쁜 의도로 불이익을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펴볼 때, 냉철하게 살펴볼 때. 왜? 그 선생님을 잘 가르치려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종아리도 쳤지 그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나쁜 의도로 불이익을 준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근데 그 선배들한테 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혹독하게 고생을 하니까 선생님도 무섭고 선배들도 무섭고 다 이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음은 아팠지만은 하느님이 우리 아이를 혹독하게 공부시키려고 그곳에 인연이 닿았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은 잘못이 1%도 없다. 그 선생님은 객관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교육을 시켰을 뿐이지 이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의도는 1%도 없다. 그러니 아이들이 조금 마음이 아팠다 하더라도 이걸 선생님 탓을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생을 해서 마음은 아팠지만 너희들은 이런 공부가 필요해서 아버지가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을 크게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나쁜 기억으로 갖지 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우리 아이는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다 100% 알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나중에 아이를 절대 서당에 안 보내겠대요. 그런데 저는 손자가 태어나면 또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고생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상처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아픔도 감수를 해야 된다. 그게 진정으로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지. 내 아이가 손톱만 치라도 욕먹는 거 싫고 손톱만 치라도 누구한테 뭐냐면 불이익 당하는 게 싫고 선생님한테 손바닥 한 대 맞은 것도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려면 학교 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런 관념이라면 아이 교육을 때려쳐라.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부모다. 제가 이렇게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은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